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또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조선 3사 슈퍼사이클 시대 활짝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2차 전지도 잘 가고 있지만 조선주들이 또 오랜만에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지? 많은 분들이 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오늘 이 조선주들의 좋은 시세 왜 오르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그동안 이제 조선주들이 실적이 이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시금 국제유가가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또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3분기 전부 다 흑자 달성을 하였습니다. 대략 한 700억대에서 600억대 사이로 전부 다 흑자를 달성을 하였고 이 흑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흑자로 이제 마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흑자 기조가 나오는 이유가 일단 수주도 탄탄하지만 이 현재 이 한정된 신조선 건조량에 따른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철강선 가격 안정화에 따른 이 후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내려갈 수 있고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3사에 대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실적 성장은 2025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뭐 사이클이 긴 업종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떤 종목들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조선주들에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네.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7조 5,320억 원에서 영업 손실이 1,170억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2024년부터 영업이익이 6,390억 원으로 증가되고 또 2025년에는 9,400억까지 증가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격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그 군함 쪽에 함정 쪽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함정 및 잠수함 생산 시설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 특히 이제 장보고 3급, 3,600톤급 이 잠수함을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 수주, 한마디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수주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좀 강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시세 흐름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28,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3만 1,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횡보를 좀 거치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오션 한참 또 시세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유상증자 예약이 나오고 이러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최근에 오늘 또 12%나 넘게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앞으로의 추세 지켜봐야 되겠고 한 종목 더 조선주 볼까요, 대표님? 네, 두 번째로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삼성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도 올해 매출 7조 7천 580억 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2,260억 원으로 흑자가 전환될 예정인데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6천억 원, 2025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서는 1조 560억 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일단은 한 69% 목표액을 현재 채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를 1기를 현재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 협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잘 되더라도 올해 이제 수주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삼성중공업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8,1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혹여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7,800
1,800원 위로 안착이 된다면 중장기적 상승력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 대형 조선주 두 개, 한화 오션과 삼성중공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삼성중공업은 흑자 전환했고, 이 한화 오션도 흑자 전환 기대감 내년에 한번 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수주도 뭐 빵빵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조금 더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조선 3사 슈퍼사이클 시대에 활짝 열릴 것이다.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부장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부장님께서는 이 키워드 보시고 조선주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가장 대표적인 HD 현대중공업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이게 LNG선 투척을 또 한번 수주를 했는데 좀 그리스 쪽에서 이제 수출을 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타르발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타르발은 대형으로 나올 거라는 거 지금 이제 얼마나 나눠 먹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면 오히려 이제 다른 데서 받았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에탄 운반선도 두 척도 수주를 해서 이게 지금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수주 규모가 한 8억 7천억 달러, 8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연간 누적 이제 수주를 보면 연간 목표 달성치에 대비해서 23% 벌써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직 안 끝났는데 초과 달성했다라는 거는 내년부터는 실적이 계속 잘 찍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선주들이 예전에는 이제 보면 수주 잔고 베이스로 올라갔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는. 네네. 그러니까 워낙 좀 많이 뒤였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보면 그렇죠. 약간 후행적으로 가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가 올해 1분기에 또 다시 적자를 했다가 2분기에도 다시 또 흑자가 나왔는데 3분기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조금 부실했던 그런 그 수주권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새로 신규로 이제 좀 잘 받았던 가격을 잘 받았던 수주권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중공업 이제 조선사들과 같이 HD 현대중공업 같이 보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중공업까지 대표적인 조선 3사 저희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이 흑자 전환의 타이밍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조선사들의 최근에 뭐 수주 실적이나 그리고 실제로 찍혀 나오는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뭐 텐베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쭉 이어지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선 3사 한번 잘 비교해보시고 취향껏 또 잘 분석하셔서 하나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2차전지와 조선주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